여기는 여자 화전민이 사시는 예. 곳인데요. 화전민 본거지. 본거지예요? 이 집이에요, 이 아, 이 집이 화전민 본거지예요? 지금은 아. 여자가 근데 아까 일하시고 나가시던데요? 한 사람이 사는데, 예. 저기 본 집입니다. 저기 임기 내란 이전부터 이게 산딸기 아닙니까요? 저 빨간 게 뭐예요? 산딸기. 야. 산딸기가 이제 열려요. 아, 이게 나무딸. 나무딸이요? 응. 나무딸은 뭐지? 이게 나무딸이래요. 산딸기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아, 이 계곡에 물소리가 나죠? 지금 새소리도 나고 매미소리에다가 나비도 반겨주네요. 나비야 어디 들어가니? 아이고 아이고. 나비가 길을 인도합니다. 아, 그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원래 화자민 사셨는데 100살을 넘게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지는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지금 길 옆에 이게 나리꽃이죠, 이게? 나리꽃이 너무 예뻐요. 이건 나리 산나리가 아니고 이게 못나리예요? 원추리? 예? 원추리 아니야? 원추리예요? 나리예요? 와, 그래가지고 예쁘다. 102살에 예. 돌아가시고, 아, 102살까지 사셨다고요? 6월달에 돌아가시고. 5월, 6월에요? 오래 사셨네. 아, 그럼 그 6월달에 돌아가시고. 다녀가시는 분은 따님이신가요? 아, 며느리. 며느님이 그럼 아, 어머님 며느리도 저기를. 이리 와봐요. 이봐요. 아, 나리꽃이 너무 예뻐요. 깜주야, 이게 다 부추예요, 부추. 아, 부채예요? 이 밭이 다 먹는 거야. 와, 부추. 그리고 붙은 사이에 난 얼른 도망가고. 부추가 지금요, 제가 당했어요. 붙은 사이에 얼른 난 도망가고. 자, 이제 이런 유명한 산뽕, 아, 부찌뽕 열매가 안 열렸는데요? 산뽕? 굿즈뽕. 안 열려? 산뽕이요? 또 아까 아까 며느님 내려가시던데요, 하더니? 내려갔다 예. 아까 팔았다 했는데. 예. 그거는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내일에 가려진 여기 돼야지. 빌 내일에 가려진 반일하러 오셨었나 봐요. 뜨거우니까. 도로에 사람이 안 살으니까. 이게 담쟁이 풀이에요? 담쟁이 풀이 이제 길을 조금 있으면 가로막을 이것 담쟁이 같아요. 얼마 센지 2cm 다 망가뜨려. 예, 이게 조금 있으면 여기 다 막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저쪽, 있는데요. 이 집이 저기 야, 호박도 심어 문 편을 찍지 놓으셨어요. 말고요. 예. 와. 호박이 너무 아, 크지, 여긴 그냥. 김삿갓면 야. 아대산입니다. 어제산 자락에 이렇게 화전민이 사셨었는데, 잠시 떠나 야, 5년 동안 하니까. 이 산세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 뒤에 산을 땡겨. 야,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바위 좀 보세요. 바위. 커다란 바위도 있고. 그렇지? 저기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저걸 땡겨서 찍어야 돼요, 여기서. 자, 저기도 누가 사나 봐요. 예. 저는 새로 지은 거. 아, 누가 저기 기촌하셨나 보다. 저 밤나무도, 와, 밤이 주렁주렁 열렸네요. 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저 새로 지은지. 예. 아, 그, 며느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지게도 있고. 와, 이 항아리도 그냥 만질만질하네. 옛날에 쓰시던 지게. 그다음에 항아리 반지가 이렇게 있네요. 지게가 여기도 뒤 안에도 있어요. 아이구야, 항아리 꽃감 대신에 저거 뭐죠? 채반인가? 대나무 채반이 자리하고 있네요. 돌나물도 그대로 있고, 호박나물이 완전히. 이런 걸 찍어야지, 잠시. 와, 여기 뭐 나를 있어요? 찍어야지, 나를. 예, 여기 문제가 완전히 이 안에. 이게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는? 마늘이에요? 아니, 파. 파가? 파. 자, 문 열어봐. 아, 뭐 있어요? 네. 열어봐요. 어머나, 어떻게. 이게 문풍지가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할머니 문제가 살아, 가시고. 살아. 아이고, 못 살아요. 살아라고. 그렇게 좀 와, 여기, 이게 깻잎인가? 이게 깨 아니에요? 깨가 여기 혼자 떨어졌네요.
깻잎이. 아, 들깨가 여기 혼자 하나가 이렇게 섰네요. 와,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이거요. 무슨 꽃나무 같은데, 자기야? 아, 여기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 이 지금 들깨가 여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들깨 농사, 그, 며느님이 저기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여기, 이것도 나리꽃인가요? 이게 뭐지? 이게 나리가 아니가 저거 아니에요? 상사화? 상사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사화 꽃나무인 것 같아요. 상사화 꽃이에요. 꽃무릇 하고는 틀리죠, 이게 상사화가?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잎이 난다는 상사화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대표하는 그런 꽃이죠. 아, 여기는 주로 들깨를 많이 심으셨네요. 요, 저기, 우리, 오늘도 밥 메고 가셨나봐요. 와, 참깨. 참깨도 지금 잘 연그렸어요. 이게 참깨 꽃인데 예쁘네요. 오, 참깨 꽃이고, 저거 같아요. 그 뭐지? 소름꽃. 와, 참깨 농사도 지금 잘 됐습니다. 와. 이렇게 완전히 아주 짙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너 아주 앞이 확 트인 게. 네, 뭐 있어요? 아, 물이 좀 많아졌나요? 가뭄에? 아이고, 여기도 왜 토마토가 이렇게 관리 안 따가셨나. 대추나무도 있고. 어디? 아, 여기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거 그대로 가자. 야. 한 모금씩 퍼서. 잠깐만요, 저거 뭐예요? 뭐? 저거 뭐 있는데? 아, 저기 호수. 상수도 호수. 까만 거. 상수도 있고. 자, 우리 물을 퍼서. 그러면 저, 여기서. 야. 물을 저 위로 올리는 건 아니겠죠? 올리는 거요. 아. 저기. 지금 사람이 안 살아있는 거 올리고 말고. 예. 그 접어가지고 삼각형으로 접어 매울 땅. 알았어요. 어, 아, 참. 야, 이 매월 아저씨, 이거 참. 말을 안 들어. 목마르시죠? 어, 그러니까 목이 말라 미치긴. 한 개만, 한 개. 한 개. 한 잎사귀? 어, 한 네, 잎사귀 하나로. 삼각형으로 해서. 아. 뭘, 더 잎사귀 필요 없어. 어디, 또, 어디. 어. 맛 좀 보세요. 어, 일러줘. 아. 그 다음에 하나 또 퍼서. 드시게? 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와, 지금 영월 김 작가님이 물 한 모금 마시고 계십니다. 시원해요? 어, 감자 하나. 아, 저는 안 먹을래요. 아니, 먹어, 이제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게 탄산 썩은 물이야. 탄산 썩은 물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이게 탄산 썩은 물이래요. 멸당님 한 모금. 먼저 먹어줘. 장류 유서에 의해서 지금 순서대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 씨앗 같은데요? 와, 감자 퍼줄게 먹어. 얼른 퍼줘. 저 안에서 새거를 퍼주세요, 새물로. 이건 다 항상 새물이야. 이 물을 먹고 사신 분이 10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게 백세 장수할 수 있는 물인가요? 이 물이. 어디서 보세요? 먼저 그. 아, 빨리 주세요 이거. 흘러 왜 또 마시려고 그래?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그대로야. 와, 한번 마셔볼게요. 맛도 없고요. 야. 시원해요. 이게 무슨 나뭇잎이에요? 칙칙. 아, 칙나무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먹으니까 칙향이 같이 흘러나오네요. 자, 우리 내려가면서. 예. 임선생. 아. 내려가면서. 그게. 점수합시다. 예. 날 더운데 이건 지금 좀 아주 손질을, 멸당님이 우물 손질을 딱 해놓으니까 번어네요. 임진왜란 이전에 있던 물인데. 자, 하전민의 발원지, 여기. 아, 여기가 하전민 발원지. 하전민의 발원지. 아, 하전민 발원지. 저기 보이는 산이 다. 예. 하전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기 중간에
우측에 이래 보면 낙엽성 바디 있죠. 네네. 사람이 먹다가 아. 지금은 안 해가지고. 아, 허점인 살던 터에는 낙엽성이 많이 심어놨나 보죠? 오래된 집이고 예. 이 집 어르신 내가. 아이 얼른 가봐. 아이 바빠. 멸당님. 자 일로 따라오세요. 멸당님이 지금 우물을 예쁘게 잘 정돈해 놓으셨어요. 예. 어. 이 물은 네가 아무리 와도 이 말씀이고요. 야 지금. 이게 지금 며느님이 밭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 넓은 땅을 다 못하시고요. 저기 일부만 깨하고 고추하고 참깨, 들깨, 뭐 토마토, 가지 뭐 이런 것만 심으셨어요. 야, 야. 자, 지붕은 아주 반듯하네요. 네. 여기서 화자민 할머니 어르신이 102살까지 사시다가 작년 6월이에요? 올 6월이에요? 6월. 올 6월에 먼 길 가셨대요. 올 6월에 돌아가셨대요. 올 6월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며느님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그 시동생이 하고 가십니다. 그 시동생이 저짜 건너. 예. 하자민께. 어디요? 23세. 아, 여기 시동생 분이 저희가 늘 이렇게 다니던 그 화자민 어르신 때 93세 그분이 사촌이시라고요? 친형수. 친형, 아, 여기 할머니가 친형수셨대요. 친형수시고, 이거는 시동생이시고. 아, 이게 부추냐. 부추. 여기는 부추라 그래. 부추. 부추요. 부추를 안 따라서 그대로 그냥. 천지가 봄나무. 네. 천지가 봄나무. 야. 이거 뜯어 먹으면 그냥 다 건강식품이에요. 완전 여기 이끼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여기 보세요. 이 계곡에. 와. 지랄이 아닌 발광을 했어요. 오, 여기 시원해요. 가만히 생각 시원하네.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계곡을 이루네요. 아, 여기에는 나리꽃이 많아요. 아, 물소리,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너무 좋아요. 잠시 물멍 한번 때리겠습니다. 물멍 하의 시간. 물소리 들으면서 더위를 한번 달래보세요. 와, 얼마나 더운지. 와, 물소리하고. 야. 물은 나리꽃과 함께 물소리와 함께 꽃하고 물소리 들으면서 영상을 접겠습니다.